재무 함수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에 회원 코드와 그다음 대출 금액과 대출 기간을 이용하여 F3부터 F26 영역에 월상한액을 계산하여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율은 이율은 음 회원 코드의 앞두글자에두 글자와 대출 기간을 이용해서 아래쪽에 표 2에 작성된, 작성된, 어, 영역을 참조해서 계산을 할, 하라고 되어 있고요. 이율과 대출 기간은 연단위입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대출이 없을 경우는 대출 없음이라고 표시할 겁니다. 어, 아래쪽에 참조하는 표에 가서 왼쪽에 두 글자를, 어, 해운 코드에서 추출하고요. 그 값을 코드에서 찾을 거고, 그다음 대출 기간에 따라서 대출 기간에 따라서 우리는 음 이율이 좀 달라지죠 근데 이걸 찾아올 때 브이로 컵과 매치 함수를 써도 되는데 지금은 옵셋 함수를 써서 옵셋 함수를 통해서 옵셋 함수와 매치 함수 그다음에 어 레프트는 왼쪽에 두 글자를 추출할 거니까 레프트 함수를 써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일단 어, 레프트 함수부터 쓸게요. 2, 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레프트라고 입력하시고 회원 코드의 왼쪽에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면 회원 코드의 왼쪽에 두 글자가 구해집니다. 그 값을 가지고요. 저희는 음, 매치 함수를 통해서 어, 매치 함수를 통해서 저희는 아래쪽에 표에 가서 A31부터 A35 영역에 가서요. 몇번째 위치하는지를 좀 구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구하셨던 왼쪽에 두 글자 데이터가 코드에 가서 몇 번째 위치하는지 JA는 1번, JB는 두 번째, JD는 세 번째입니다라고 위치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매치 함수를 통해서 우리는 행의 위치를 구할 건데요. 조금 전에 lookup value는 left 함수를 통해서 구해놨고요. 이 값은 코드 아래쪽 표 2에 가서 A31부터 A35 영역에서 F4 눌러서 절대참조, 정확하게 일치한 위치를 좀 구하겠습니다. 라고 가로닫고 엔터. 누르시면 이제 첫 번째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있습니다. 물론 서식이 좀 미리 적 회계 서식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통합 앞에가 표시가 되는데 이건 지금 숫자는 몇 번째 위치한다. 현재 영역의 첫 번째 위치한다. 두 번째 위치한다라고 위치값을 구했고요. 이제 어 옵셋 함수를 통해서 우리는 기준을 기준을 B30 셀로 기준을 했을 때 B30을 기준했을 때 JA는 아래로 한 칸을 내려올 거예요. 그럼 조금 전에 구하신 1이랑만큼 한 칸을 내려올 거고요. 어, 두 번째 JB는 B20셀 기준으로 아래로 하나 두 칸을 내려올 거예요. 그럼 JB에 해당한 위치로 오겠죠. 다시 어, 옵셋 함수는 몇, 아래로 행으로 몇칸 그 다음에 오른쪽 열로 몇칸갈 건데요. 열은요, 열은, 음, 위에서 대출 기간을 얘기했어요. 대출 기간은, 어, 현재 기간이 3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3년이니까, 오른쪽으로 3칸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요, 어, j a 의 JA에 대출 기간이 3년이에요. 그러면, 옵셋 함수에서 기준을 B30으로 잡은 것 잡고, 아래로 하나, 오른쪽으로 하나, 둘, 세개 가면 5.5%입니다. 라는 값을 찾을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볼까요. j b 이고요 대출 기간이 2년이래요. 그러면 B30세를 기준으로 아래로 하나 둘 가고요. 2년이니까 오른쪽으로 하나 둘. 그래서 행과 열의 개수만큼 이동했을 때 있는 셀의 값을 5.3%입니다. 라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맞게 찾아오는지 한번 구할까요?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23에 갖다 놓고. 어, 옵셋 함수를 이용해서 옵셋 리퍼런스 어디를 참조할까요? 기준점을 저희는 B30 셀로 잡겠습니다. B30 셀로 잡을 거고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모든 데이터는 B30 셀이 기준이 될 겁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심표 그다음 로 s 잖아요 로스. 우리는 행의 개수는 조금 전에 매치 함수를 통해서 첫 번째다, 두 번째다, 세 번째다라고 구해 놨어요. 그다음 끝에 가셔서 심표. 열의 개수는 기간이에요. 대출 기간이 있는 어 D3이 클릭이 안 되니까 D1 셀을 클릭하고 하나, 둘 이동해서 D3 셀이라고 어 넣어 주면 숫자가 있어요.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행만큼 이동하고, 오른쪽으로 열만큼 이동한, 뭐, 행, 그 다음 높이와 너비 값까지 주실 거면 추가적으로 넣으시면 되는데, 저희는 값 하나만을 찾아올 거라서, 옵셋에, 옵셋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를 누르시면, 현재 0이 나오는 이유는요, 어, 계회계 서식이라서 0이 나온 거예요. 지금 회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백분율로 일단 바꿔볼게요. 백분율로 바꿔보시면 음 자릿수를 조절해 볼게요. 아까 보셨던 JA가 A고 기간이 3이라고 했기 때문에 J B 30세를 기준으로 아래로 하나 내려왔죠.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갔더니 5.5%입니다. 라고 구해졌어요. JB고 2라고 했어요. JB는 어, B 30세를 기준으로 하나, 둘 내려왔고요. 오른쪽으로 하나, 둘 갔으니까 5.3%입니다. 라고 맞게 찾아왔습니다. 이제 서식을 제가 임의로 바꿨잖아요. 실행 취소를 한번, 두번 눌러서 통화 형식으로 해 놓고요. 그 다음 수식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뭘 구하셨어요? 이자율을 구하셨잖아요. 이자율을 구하셨고, PMT 함수를 통해서 이제 월 상한액을 계산할 겁니다. 그럼 앞에다가 등호 다음에다가 PMT라고 입력하시고, PMT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함수 삽입에 가요. 이자율을 구하긴 하셨는데요. 이자율 맨 끝에 가셔서 뭐 하셔야 돼요? 나누기 10위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연 이자니까. 연 12%. 그러니까, 연 이율이니까 나누기 10위. 두 번째, 기간이에요. 대출 기간이 있는 D3을 클릭하시고, 연이니까 곱하기 12를 하셔야겠죠. 12를 곱하시고, 그 다음, 세 번째, 어, 저희가 대출이네요. 대출. 그러면 현재 가치예요. 미래 가치가 아니라요. 어, 현재 가치 돈을 받아오는 거잖아요. 미래 얼마를 모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마이너스 대출 금액은 C3입니다. 라고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누르시면, 내월 상한액은 150만 980원입니다 라고 구해져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해당된 값이 구해지는데요 이 값을 이 값을 어 우리는 음, 오류가 있었을 때 오류가 있었을 때 대출 없음 이라고 표시 하래요 그러면 앞에다가 이프 에러 함수를 이용하셔서 요 오류가 있다면 우리는 대출 없음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서식을 임의로 좀 바꾸다 보니까, 어, 통화서식으로 바뀌어 있었는데, 아까 처음에 서식이 회계서식이었어요. 회계라고 우리가 안긴 됐는데 실행 취소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계서식으로 다시 한번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위해서 임의로 서식을 좀 바꿨던 부분 때문에 생긴 것 같고요. 그래서 OFFSET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음, 우리는 이자율을 찾아오는 작업 첫 번째 예제 같이 풀어보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 3에 가셔서 판매 금액과 할부 기간을 이용해서 L3부터 L24 영역에다가 PMT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이율은 3%이고 결과는 양수로 내림하여 10의 자리까지만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 계산식을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음, 내림하기 위해서는 라운드 다운이라는 함수를 쓰실 거고요. 그건 조금 있다가 라운드 다운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L3에 갖다 놓고요. PMT 함수를 이용해서 함수 삽입에 가셔서요. 이자율이 따로 입력된 게 아니라 문제에서 제시를 했어요. 3%라고 했습니다. 3%니까요. 나누기 12라고 연이율이니까 나누기 12라고 입력하시고 기간은 기간은 현재 할부 기간 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 고, 곱하기 12를 할 필요 없이 그냥 기간은 있는 K2 셀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세 번째 판매 금액입니다. 현재 가치가 어 82,500원입니다. 현재 가치에 마이너스를 입력하시고, J3을 클릭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시면, 어, PMT 함수를 통해서 값을, 어, 판매 금액과 할부 기간을 이용해서 PMT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값을 구했는데요. 이 값을, 음, 내림하여 10의 자리까지만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의 자리라고 하면요. 1의 자리를 0으로 채워서 10의 자리로 표시하겠다는 거죠. 1원 단위는 계산 안 하고 내림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한 값 등호 다음에 다 커서 갖다 놓고요. 라운드 다운이라고 입력하시고 끝에 가셔서 신표 마이너스 1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끝에 있는 1원들은 내림에서 0으로 채워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세 번째 문제는 표사의 대출 금액과 대출 기간과 이율을 이용하여 월 상한액을 계산하여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율은 대출 기간에 따라서 이율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hlookup 함수를 통해서 값을 구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등호 입력하시고 hlookup 어, 루거밸류 대출 기간을 가지고 아래쪽 표에 가서 찾겠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신표첫 행에서 데이터를 찾고 두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라고 2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이제 서식이 좀 미리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서식이 현재 통화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가셔서 백분율 표시하시고 자릿수 늘림 이렇게 하시면 어 값이 음 찾아서 표시가 되겠죠. 대출 기간 3년인데 5.5%, 2년이니까 6%, 4년이면 어 5%라고 이렇게 찾아서 어 값을 구해 놨습니다. 그다음 네. 이제는 월 상환액을 계산하도록 하겠는데요.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PMT라고 입력하시고 PMT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신 다음에 첫 번째 이자율은 연이니까 끝에 가셔서 나누기 12를 하실 거고요. 그다음 기간은 대출 기간에다가 5 3셀에다가 곱하기 12를 하실 거고요. 대출을 하셨기 때문에 현재 가치에서 마이너스 대출 금액이 있는 P3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월 상한액이 구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 다음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에서는 연 이율과 기간과 월 나비백을 이용하여 현재 가치를 계산해서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치가 2천만 원 이상이면 한도 초과 그렇지 않으면 반올림하여 천의 자리까지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현재 가치를 구하고 그 다음에 if 함수 추가하고 라운드 함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치를 구하겠습니다라고 PV 함수 입력하시고요 함수 삽입에 가셔서 연 이율 2%가 입력된 나누기 12, 기간, 어, 2년 곱하기 12, 월라비백 음, 월납비백 PMT에다가는, 어, 마이너스 50만원이라고 입력된 5, 30세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값이 일단 구해지겠죠. 그 값이, 음, 2천만원 이상이면, 2천만원 이상이면 한도 초과 그렇지 않으면 지금 구하신 값을 반올림해서 천의, 가, 천의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천의 자리로 표시하려면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를 0으로 표시한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수정을 할게요. if 만약에요. 조금 전에 구하신 값이요. 어, 2천만원입니까?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입력했고요. 그렇다면 저희는 한도 초과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표시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심표 PV 함수를 통해서 구하신 수식을 컨트롤 C 눌러서 뒤에다 컨트롤 V 할 건데요. 라운드라는 함수를 안에다가 넣을 거예요. 라운드 안에다가 컨트롤 V, 그 다음에 자리수는 어,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를 어, 반올림해서 올릴 거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요. 어, 라운드에 대한 가로를 닫으신 거고요. IF에 대한 가로를 다시 한번 닫아주셔서 가로가 검정색으로 처리가 될수 있도록 작성하신 다음 엔터 눌러 주시고, 그리고 나서 수식을 다시 한번 복사해 주시면, 네, 조건에 따라서 한도 초과, 그 다음에, 어, 조건에 만족하지 않은 데이터는, 어, 반올림을 해서 결과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하시고 나서, 음, 결과 시트 클릭하셔 갖고요. 혹시나 또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찾을 수 있도록, 어, 문제와 어~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 함수 같이 살펴보셨습니다.